지금 드라마 15분 봤는데 정경화가 너무 좋아, 어떡해. 안 돼, 은지야. 야, 덕질을 하는 순간 너는. 야, 나 드라마 볼 때마다 좋아하는 오빠가 바뀐다니까. 아, 어떡해. 야, 오빠도 아니지. 삼촌빠야. 아저씨. 여섯살. 18살. 정경화 40살이다? 대박이지. 그럼 40살인 연예인이 또 누가 있지? 너 약간 그런 그쪽처럼 오지코미라니까? 너 오지코미 이런 뜻인지 알아? 몰라. 오지 이상 콤플렉스. 아저씨 콤플렉스. 아저씨 좋아한다. 아, 오지 이상?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데. 젊은 놈들은. 우리 은지 연애해가지고 나중에 아저씨 될 거 오는 거 아니야? 미쳤냐? 혹시 모르지? 아니, 그거라니까. 그 오지콤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 진짜 일상, 그 뭐지? 일반 아저씨들한테. 아니, 뭐지? 정우성이라서 좋아하는 거지. 정우성이 좋아서 했는데, 정우성이 아저씨인 거지. 아저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맞지? 이런 거지. 니들은 꿈을 깨라. 약간 이런. 야, 나 지금 미쳤어.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야, 갈수록 더 좋아. 좀 좋지? 한 번만 써도 돼요? 이거 먹어볼 사람 어때? 이거 되게 먹어본 맛이야. 되게 달걀 맛인가? 버터 맛도 나고 별별 맛. 별 푸딩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도 맛있다. 이거 밀크. 맛있다. 케이크 그럼 이거 하나? 두 개 시키면 안 되나? 두 개 시키자. 너무 귀엽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자기가 자기를. 아, 이게 누구야? 그니까. 자기 모이는 게 신기해. 이게 누구야? 어머. 어떡해. 야, 진짜 귀엽다. 너 내 핸드폰에 깨물면 어떡하니? 야, 침 존나 묻어. 빨리 간지. 어머. 안 돼. 야, 그만해. 빙글빙글. 그래. 으차. 좋아. 나 뭔 소다 했는데? 애플. 애플. 맛있는데? 그치? 탄산수에다가 섞은 맛이야. 아, 시원해서 맛있다. 앞으로 가자. 나 쟤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 얘만 누가 쟤는 안 올리거든. 다 이렇게 멋있거든. 그렇다면 내가 앉아볼게. 8분 남았다. 아직.
하고 하는 척 배워가지고 맞아. 여러분 라스트 댄스예요. 谢谢你 bye. 여기 오세요. 먹고 싶은 식 언니 근데 4개 시키고 오고 싶어야 될 것 같아. 응. 난 소. 아, 그럼 애써 타면 소 4개. 스 포. 아니 포. 너 소. 아 네. 소. 소. 원. 어 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강아 진짜 대단한 게 계속 중국어 써보려고 노력. 근데 진짜 대단해. 일단 이거 했어도 되지?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아니 내가 중국어 하면 여긴 영어 한다니까. 맞아. 우리 배려해가지고. 근데 서로 배려해. 근데 진짜 여기 로컬 그런 느낌이야. 찐 현지인 맛집일 것 같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건 맛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식감은 다를 것 같아. 시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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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하이. 이다. 이거 대박. 잘 먹겠습니다. 야, 소고기 되게 좋다. 조심. 자, 쓴, 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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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쇠. 되게 좋다. 근데 이걸로 먹을지 먹고. 야, 그냥 갈비 냄새인데? 맛있겠다. 완전. 야, 나 기대한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순조로워, 내고? 아, 나 음식은 육면을 먹어서 행복해. 나도. 그럼 같이 먹어. 아니, 안 먹어도 되겠어, 그냥. 그냥. 네? 맛있어? 그냥 갈비 맛이야? 근데 하나에 4,000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우와. 면이 되게 마음에 들어. 마을이 칭찬해. 잘 찍었다. 응. 맞지? 다행이다. 약간 근데 고기는 약간 장조림 같고. 맞아. 인타이펀에서 먹은 새우 같은 게 더 빠지고, 간도 좀 더 약해지고, 채소 많이 넣은 느낌? 좋은데? 야채 들어가서 오히려 이걸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회전율 빠르다, 이거. 약간 국밥집 같은 느낌이다. 약간 서울푸드? 약간 나. 이렇게 사왔어. 그 셋이 1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어때요? 좋아요. 나는 3일 동안 똥을 못 쌌다. 그래서 똥독이 올라와 있어. 나는 3일 동안 똥을 못 쌌다. 그때 생각난 게 사기가 푸른 주스를 먹으면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 해서 끝이야. 이거? 머리에서 툭 하고 뛰어나와요. 또 너가 잘하는 거잖아. 맞아.
머리 이마에 기름이 젖는다. 오케이 오케이. 이름이 기름이 이마에요. 마치 집에 기름이 없었는데 저는 이거라도 짜서 먹어야겠다. 다음에 또 해보고 가야지. 아, 기름이 다 떨어졌네. 이번엔 어디서 뽑을까? 생각해보니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에게 뭐라고? 화났다.